아, 여기 전북 리더님 봉장이고요. 게으른 자의 최후입니다. 이씨. 와, 지금 여기에 꿀이 하나가득 들어갔고, 저 이렇게 통 갖고 왔습니다, 통. 이게 지금 밤꿀이 들어와서, 맛있어요. 쎄한 맛이 아니라 맛이 기가 막힙니다. 벌들. 헛집에 꿀을 쟁여놔서. 상태로 해서 이제 손으로 눌러 짜거나 해서 드시면 되니까요. 꿀은 좋은 꿀이라. 이제 사양을 했으면 사양 꿀이라고 하는데 이게 사양을 안한 상태거든요. 사양을 안한 상태라. 이걸 무슨 맛이라고 해야 되지? 진짜 꿀맛. 밤 꿀맛도 아니고. 야생화에 좀 가까운데? 다물살이 전북 리더님 봉장입니다. 취미양봉인데 이게 농기계철하고 우리 벌 바쁜 시기하고 똑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타이밍을 놓친 겁니다. 타이밍을 한번 놓치고 나면 그다음부터 손을 못 보거든요. 아, 인자 애려. 오늘 분봉이 나가서 또 분봉을 하나 빼놓고, 그리고 지금 그 분봉으로 인해서 한번 내금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경황판을 안 꼈어요. 꿀이 안 들어올 것이다 생각해서 경황판을 안 꼈는데 그 결과가 와, 참혹합니다. 이게 다 꿀이다. 와, 이 보이십니까? 전체가 꿀입니다. 꿀짬입니다, 오리지널. 여기 소비만 어우씨. 하나 더 넣어줬으면 기가 막힐 손 뒤집기 못하겠다. 무거워서. 이 끝에다 살짝 내려놔요. 와, 한 장이 통으로 꿀입니다. 이게 게으른 자의 최후입니다. 그거 손을 물에다 한번 씻어요. 물에다 한번 씻으면 그 달라붙는 벌들이 안 달라붙어요. 밑에 거 먼저 제껴버리지? 칼 있잖아요, 칼. 맞지? 그걸로 제껴, 그걸로. 살살살살. 어디서 여왕 소리 나는데? 여왕 태어난 거 아니야, 또? 그딴으로 딱 찍어. 뾰족한 대로 해. 그렇죠. 이제 지금 경황판을 안 껴놨다 보니까 1층하고 2층 사이에 그틈 사이에도 밀랍을 채워놨고요. 요거는 지금 한 장, 요한장 통세미로 저기에 들어있는 꿀하고요. 한장 통세미로 집은 하나 지어놨습니다. 이거는 그 결과 하단이고. 왕대 달아껐는데? 아니, 훈연을 했어야지, 손끝에. 근데 여기가, 올해, 전북 리더님 봉장에 벌이 올해 안 좋았습니다. 안 좋아가지고 굉장히 약화된 상태였어요. 여기가 전라북도 장수니까 왜 그런지는 이제 아실 거고.
아, 이러고 있을 게 아니라 나 통과를 해야 된다니까. 가만 있어봐. 좀 위로 들어 올려 더. 네. 한 번에 탁 쳐야죠. 이거 하나만 보고 나 이따 막 와주니까 어차피 게을른 건 그냥 계속 게을리지 뭐. 저 옆에 통은 어떻게 되는 거 모르겠네. 무슨 거? 옆에 통? 여기가 저 왕대가 이렇게 다 있다니까. 아, 거기서 네. 분봉 나온 거예요, 그러면? 산란장인 것 같은데? 산란장, 산란장. 깨끗해, 소비가. 나는 한번 태어나고. 왕대는 없지? 요거 뭐지까? 활집. 아, 그. 활집 떨어진데. 그 꿀 빠는 중이고. 왕대 없고. 그럼 여기 왕대 없으면 아직 분봉률은 없다는 얘기 같은데. 저 밑에 지금 숯벌이 겁난데? 저 밑에 좀 하단에 숯불 겁나잖아요. 열어봐야 돼. 아, 붙었어. 그러니까 숯불이 겁나다니까. 손가락에 힘을 줘. 아이고, 씨. 왕대가 여긴 다. 이쪽도 왕대 없고. 뿌리 상단에 약간만 있네. 저 밑에 그거 긁어내야 돼. 안 그럼 벌 깔려주고. 이 숯벌집 다 따야 될 것 같은데? 아따 가라! 아, 거기다 튕겨갖고. 따가라. 어디? 아, 따가라. 그 다 숯벌집이잖아요. 이 뒤에 들인데? 이게 그 다 열어봐야 된다니까. 확실히 로가비복스를 먹이니까 진드기가 없어. 이게 기는 볼이 좀 보이면 좀 신경을 써야 되는데 기는 볼도 없지. 뭐 꿀은 아예 포기했지. 우와. 밑에 완전히 달라붙어. 떡대떡. 와, 그 태어나면 착살이겠는데. 뭐니? 그냥 붙겠다 이거. 바로 분봉률 붙겠는데. 겹쳐서 따버리면 밑에 사이에 깔려버리겠네. 벌 사이에 다 낑겨버리잖아. 겹쳐서 밀어갖고. 하나씩 밀어야지. 가볍게 밥 먹고 시작했다 이거. 아이씨.
소리 일정하게 들어오지 않고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그 다음에 비가 왔다 안 왔다를 반복하다 보니까 벌에 관심을 안 둔 거죠. 그래서 이런 결과가 온 건데 그럼 단상이 지금 다 산란인가? 몰라. 나는 개상 내금하기가 제일 싫어. 맞다. 이게 또 다 봉판이지? 봉판 석장. 언제 봉지? 전혀 이렇게 안 좋았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치서. 이거 다 꿀장이다. 와, 이거 숙성꿀 다 됐다. 와, 이것도 다 숙성꿀. 완전히 숙성꿀 됐다, 이거. 완전히 숙성꿀 두렵네. 이쪽에는 어떻게 없던데? 그럼 그 안에 거는 뗄 필요가 없고. 붙여버려야지, 이제. 하단 띄고. 통갈이 9개 해야 된다니까, 지금. 언제 통갈이 하라고? 있어봐, 일단. 아우, 씨. 아, 그냥 통 앞에다 던지는 게 낫겠다. 그렇게 하려면. 제대로 털지도 못하는데. 그럼 지죽으로 들어갈 거 아니야. 됐어요? 여기까지 석장인가? 석장이? 어, 그것까지 석장. 넉장. 완전. 아, 석장인가 보다. 아, 넉장인데? 넉장이지. 또 깔렸다. 훈연기를 피우고 해야지. 꿀장 두 장, 봉판 넉 장, 그런 건데. 이 소리 하나 더 내주버릴까, 지금? 네, 넣어야 돼. 아니, 마지막에다 넣어야지. 야들 다 붙이고. 그럼 이 꼴짝 옆에다가 경이판 빼버려? 아니 그거 붙이고 그냥 그 뒤에다가 경이판 맨 마지막으로 가야 되는데 경이판 없잖아요. 응. 맨 마지막 그냥 놔둬요. 놔두고 그 사이에다 집어넣어. 저기 보면 솝이 있어. 그 말고. 이름도 좀. 그 말고. 그 솝이 있어요. 에이 진짜 경이판이 많이 있네. 아 그건 편가르기 하려고 그거 갖고 와요. 편가르기 하려고 갖고 온 거고 왕대가 6개인가 있다며 5개인가 그 편가르기 하려고 갖고 온 거고 그럼 경이판 하나 빼서 거기다 끼우든가 맨 뒤에다가 반대로 끼워야지. 자, 일단은 그냥 덮어놓고, 저걸 이렇게 보고. 빨리 이동. 항상 보는 건 똑같잖아요. 여기 보면 비닐이 지금도 씌워져 있어.
씌워져 있고 뭐 비닐이 씌우면 어쩌니 저쩌니 하는데 비닐이 씌워져 있는데 단 조건이 5 내지 10cm가 떨어져 있다는 거 그것만 틀립니다. 네. 야는 비닐을 그냥 뒀고 야는 없앴어요. 그랬더니 야는 컸는데 야는 늘 그게 없어. 분봉 열만 망봉. 그래서 이게 지금 분봉열이 붙었고 왕대가 괜찮다고 해서 제가 왕대를 지금 꺼내러 왔거든요. 뒤로 내려놓으면 되죠. 신왕이 여기 있었거든? 여기 있었는데 없어졌을 수도 있어요. 확인해봐야 돼. 그러니까 신왕 굉장히 빨라서 없어. 하셨어요. 뒤집어봐요. 왕대. 이것도 왕대 괜찮은데? 그러니까 이거 곧 태어나겠는데? 신왕 없어. 일단은 이거는 일단 보고. 밑으로 내려갔어. 수익 그때 하라면. 그럼 내려온다고 했는데 신왕을 저 소비를 한쪽으로 빼놔버렸어야지. 날라갈라나? 아, 이거 보려고. 신왕 찾기가 어려운데. 이쪽에도 없어요. 여기 보면 곧 태어날 겁니다. 태어날 거고 왕대가 괜찮아요. 다 그래요. 이 밑에 것도. 이것도 곧 태어날 거고. 자, 일단은 왕이 없지. 일단 왕은 안 보이고. 바닥에 내려가진 않았을 건데 아직 신왕이. 아니 내가 이쪽 한쪽으로 붙여놨던 거라 갖고 이쪽에 없어요. 여기도 없는 것 같은데. 오케이. 없고 이것도 왕대 두 개, 세 개. 여기도 없어. 여기도 없는데 우리 왕대가 이쪽에도 하나 있고 이쪽에도 하나 있고 이거 4개부터 있다. 이게 왕대가 일단은 내려놓고 결정을 해야 되니까 왕대가 4개야. 하나 둘 셋 이쪽 구석에 하나 있고 일단은 내려놓고 이쪽에도 여왕 없고 이쪽 타고 내려갔을 것 같아. 이쪽 벽면에 붙여놨어 갖고 이건 왕대 없고 왕대 요것만 했지. 그대로 놓으면 되고. 지금 이게 1번 통인데요. 1번 통에 오늘 분봉이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여왕이 두 마리가 태어나자 두 마리가 분봉이 나왔고 나머지에 지금 왕대가 쫙 달려 있기 때문에 왕대 자체가 좋다고 해서 지금 왕대를 확인하러 왔습니다. 왕 이쪽에는 왕 없습니다. 여기도 없고 이 왕들이 있잖아. 왕대 여기서 태어났는가 봅니다. 태어난 거야? 여기 하나 태어난 거야. 이쪽에는 지금 곧 나올 거잖아. 이게 곧 다 나올 거고 야도 다 왕대인데. 일단 야 빼고 일단 밑에 그 신왕 찾아야 돼요. 신왕 없으면 벌 틀어야 돼. 아이고 낮은데 밑에 깔리겠는데
광대가 대상을 통째로 빼내리고 갓 집어넣고 여기는 흙집도 하나도 없고 깨끗하네. 흙집도 하나도 없고 그냥 이게 진드기 아니야? 뭐냐? 씨, 하도 빨라서 뭔지 모르겠다. 일단 눌러서 죽이고 놓치면 안 된 게 진드기 같은데? 가시흥이 아니면 진드기인데? 장갑을 쩍쩍거리잖아요. 장갑을 물에 한번 씻으라니까. 담갔다 한번 빼면 되니까. 그 조심해야 돼요. 그 기팅이에 여왕 붙었을란가 모르니까. 아, 여기부터 찾아봐요. 거기는 아마 타고 내려갔을 거예요. 바로 이쪽에 붙여놨던 데라서. 없어. 다음. 아니, 신화는 숨으면 못 찾는데. 순중기로 딱 펴놨으면 편한데. 순중기를 안 펴놔갖고. 없어. 없어. 다음. 저번에 한번 봤을 땐 밑에 산란이 하나도 없었거든. 밑에 다 봉판인가 본데 지금? 없어. 없어. 다음. 여기 있다. 어디요? 아, 있다. 아, 여기 신왕 있습니다. 지금 인자 태어난 놈이고요. 아까 씨, 바로 씻다. 인자 이제 붙여. 지금 막 그런 거 쐈어요. 지금 벌써 이면 겁나게 아파. 자, 일단 신왕을 찾았으니까 요 왕대는 그대로 가져가서 전부 살릴 겁니다. 지금 야네들이 정상 쪽으로 왕대를 하단에 전부 다 달아놓고 그리고 여왕의 분봉은 나간 상태고. 야가 분봉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 거잖아. 아, 이 통이? 응. 이 통이 저번에 저 나무 뒤에 뒤편 도로 쪽으로 분봉이 붙었었는데요. 분봉이 붙었다가 다시 이놈이 다시 이 자리로 다시 들어왔어요. 들어오고 지금 그 상태로 놔뒀는데 이렇게 왕대를 여러 개 달았는데 오늘 신왕이 두 마리가 태어났습니다. 두 마리가 태어나서 두 마리 다 분봉을 나온 상태고. 그럼 구왕은? 야, 구왕. 구왕 저기 있어요. 잡아놨다고? 응, 잡아놓은 게 구왕이야. 잡아놓은 게 구왕이라고? 응. 그럼 나보고 구왕 가져가라고? 그럼 보자. 그럼 제 통도 가져가. 아, 됐어. 가져가. 됐어. 싫어. 지금도 힘들어. 지금도 힘들어 죽을 것 같아. 자, 이렇게 해서 요 놈들은 지금 신왕이 곧 태어날 겁니다. 신왕이 곧 태어날 거기 때문에 요 놈들은 가져가서. 아, 이게 자연왕대고 자연왕대다 보니까 전부 살리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제 봉장에 여왕이 안 된 놈들도 있고, 이제 오늘 내금을 해봐야 마지막 어쩐지를 알 수가 있긴 한데, 안 된 놈들도 있고, 앞으로 안 된 놈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아, 왕대가 좋다고 해서 지금
제왕대를 다 수거하러 왔습니다. 어, 이 왕 이제 태어났대요. 어디? 빼봐요, 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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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요. 쟤네 여기 여기. 에이씨 들어가. 저거 들어가면 안 되는데? 그쪽으로 붙여, 그쪽으로 붙여. 안 돼, 안 돼. 저거 잡아야 돼. 그 사이에 태어나 그랬네. 위창에 막 뭘 좀 해야겠다. 그 잠깐 사이에 태어나 그랬네. 이 계속 벽 따라서 안으로 들어갈 건데. 따라서 안으로 바로 기어 들어갈 건데 안 보여 안 보여. 아 저기 있다. 빼 소비 빼 늦는다. 에 이쪽으로 그쪽으로 들어야지. 에이 진짜로 나 빨리 나 이제 딱 잡아서 순간적으로 딱 빼 올려야지. 이쪽으로 들은 그 신원 가고 있는데 그게 제끼면 어떡해요. 아 참말로. 어디 갔냐? 이 새끼 돌아다녀 버리면 왕대 이제 제거 시작할 건데. 아,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소비에 붙으려나? 그럴 수도 있어. 아, 소비에 붙은 것 같아. 아, 자. 이쪽만 잡으면 이쪽 잡으면 찍고. 어디서 지금 영 소리 나네. 신왕이 아니라 참여왕. 아 근데 금방 태어나면 그렇게 통통할 리가 없는데? 아 이제 통통할 수도 있긴 하지. 어디로 가냐 이 새끼. 아 이 워낙에 빠른 게 나. 오늘 동시다발로 태탕 나올 것 같은데 거기가. 아 놓쳤어 놓쳤어 놓쳤어. 아 놓치. 여기서 나온 거 맞지? 응 거기서 나온 거. 여기서.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아닌데 이거 아까 그 놈이야? 맞다. 곧 있으면 다 태어날 것 같아. 그니까 여기서 금방 태어나는 거. 응. 껍데기 아직 안 뜯어낸 거 보니까 여기서 태어날 것 같아. 여기서 태어났고 알았어.
그러면 지금 현재 천여왕이 두 마리가 본통에 한 마리 놔두고 두 마리가 지금 확보가 된 상태고요. 이런 습성을 가진 것들이 로얄젤이 생산하는 것들이 이런 습성을 가지는데 중간 중에다 왕대 막 달아내는 거. 없습니다. 됐고 또 신원 또 하나 있다면서요. 저기 있는 거 고아 저쪽에 있어요 지금. 자, 이렇게 해서 여기에 신왕은 지금 다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구왕은 저쪽에 따로 빼놨다고 하고, 여기 또 신왕이 하나하나 자리를 잡았고, 나머지도 줄줄이 이제 태어날 것 같습니다. 요거 가서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아, 여기는 그냥 취미로 하시는 이제 우리 전북 다물살이 밴드의 전북 리더님의 취미 공장이고요. 아, 농기계하고 같이 동시에 벌이 바쁜 시기와 맞물리다 보니까 좀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군수를 늘릴 수도 없고, 그리고 올해는 벌이 안 좋아서 뭐라고 해야죠, 꿀딸을 그럴 벌이 아니었거든요. 늦게서 지금 커 올라온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전북 다물살이 밴드 전북 리더님의 봉장 여러분과 함께 봤습니다. 고맙습니다.